유동규 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유동규의 유동규요? 미래 관상을 봤을 때. 와, 유동규 씨 관상. 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진 한번 봐봐. 이 양반이 머리가 좋은 양반은 못 되네. 머리가 좋은 양반은 못 되고, 기분대로, 약간 분위기대로, 기분대로, 분위기대로 내가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언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이분이 신중하게 대답하기보다 우선 말이 앞서가는 편인데, 지금 제가 검색해본 결과로는 요즘에 작심 발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작심 발언을 많이 토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거짓말일까? 에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태도의 전환이 있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동규 씨를 잘 어르고 달래지를 못한 거지. 잘 어르고 달래지를 못해서, 내가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해! 하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네요. 폭로를 했어요. 이 폭로대로, 얘가 말한 대로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재명 씨가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끌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재명 씨는, 자, 이쯤 되면 구속이 될까 안 될까도 궁금한데, 그건 다음 제가, 편에. 일단 유동규 씨가 어떻게 될 건지가 제일 유동규 궁금해서. 씨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법적인 책임은 들어옵니다. 법적인 책임은 들어오고, 이 양반이 우선은 그 뭐지,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니, 죄가 없는데 왜 그런 거, 이렇게 무고죄? 무고죄, 무고죄 성립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좀 맞다? 맞죠. 맞죠. 향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것 같아, 유동규 씨는? 유동규는 법적 책임을 질 거라는 거지. 아, 진짜. 근데 이 양반 잘 얼레고 달래면 얼마든지 회유가 가능한 양반인데, 우리 이재명 씨가 너무 단호하게 자꾸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유를 했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꾸 거리를 두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 보니까 열받았네.